네, K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이자 신들린 선방 능력을 보여주는 제주의 숨은 장 김동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김동준 선수가 지난 시즌 200경기 출전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사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큰 부상도 있었고, 아, 네. 네, 여러 좀 파도를 타다 보니까 제주에서 이제 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제주의 감독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김동준 선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반가웠었고요. 처음에는 되게 이제 그 뭐 누가 온다더라, 뭐 누가 온다더라 했을 때 이게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오,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저의 데뷔를, 그렇죠. 데뷔 경기를 만들어주신 게 김학봉 감독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딱 들렸을 때는 되게 반가운 감정이 되게 컸고요. 두 번째로는 맞다. 훈련. 힘들었지. 그래도 반갑다는 그런 감정들이 더 깊게 뇌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 선수로서 지금은 제주의 유니폼을 입고 있고 그 전 소속팀은 대전이었고, 네. 그리고 그전에는 또 성남에서 K리그 데뷔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고 지금 소속팀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K리그 데뷔 순간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네. 시간대랑 다 기억을 하니까 잊을 수는 없죠. 네. 그랬던 감독님과의 재회, 현재까지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예. 네.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뭐 이렇게 팀을 전체적으로 이끄시는 것 이런 거 다 이제 너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운동이 좀 힘들죠. 빡세서. 네. 근데 또 시즌 들어가면 또 달라지니까 동계훈련 준비 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김동준 선수는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이제 볼을 거진 한 달 동안 안 만졌다 보니까 2차 동계훈련이 되게 기대가 좀 많이 되게 되네요. 오늘부터 이제 볼을 만지는 같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좀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도 그걸 좀 노리시는 게 아닐까요? 한 달 동안 볼을 멀리 하면서 체력적인 훈련만 하게 하다가 근데 볼과 함께 하는 훈련 기대되지 않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네. 그러시기에는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무조건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겠다. 선포를 하셨을 때는 2차보다는 1차 때 이제 운동을 하는 게 팩트였던 것 같습니다. 김동준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 K리그 어워즈에 김동준 선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컸어요.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뭐 선방 능력, 충분히 김동준 선수도 후보에 올라가서 포디움에 설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한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매년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나서 매 시즌마다 안 다치고 올 시즌 잘 치른 거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 그런 시상식에 후보에 오르고 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다치고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쉽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제가 과연 그 만약에 부상을 두 번이라는 큰 부상을 안 당했더라면 과연 내 능력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상을 안 당하고 올해 만약에 이런 퍼포먼스를 제가 보이고 이런 실점률을 작년에 이제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 분에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스스로? 네. 이것도 개인적입니다. 골키퍼 중에 발을 가장 잘 쓰는 골키퍼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양발을. 그러니까 뭐 볼을 방출할 때 뭐 킥의 구질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에게 볼을 연결하고 하는 발기술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게 좋았는지. 저 필드 플레이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좀 갖추고 골키퍼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 제 볼을 받았을 때 볼을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사실. 선수들이 앞에서 잘 받아주니까, 잘 받아주고 잘 움직여주고 하니까 제가 줄 수 있게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골키퍼들은 필드 플레이어들보다 오히려 경험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노련해지잖아요. 네. 본인의 그 골키퍼로서의 완성도는 지금 몇 프로를 향해 가고 있다? 아, 저는 근데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좀 꽃이 좀 빨리 핀 것 같아요. 빨리 폈죠. 사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핀 게 이제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개화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아직까지 뭐 이게 더 노련해지진 않고 그냥 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맞아요. 이 네. 폼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어쨌든 새로운 감독님과 함께 다시 준비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참 선수로서 팀을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 이끌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중참이에요. 나이는 이제 중참이죠. 올해 31인데 이제 위에 형님들께서 뭐 금배 형님 계시고 자철이 형, 뭐 채민이 형, 운이 형 뭐 이렇게 너무 나이 많으신 형들이 있어서 제가 중참인데 형들 잘 보필을 하고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아울러서 잘 따라가게 하고 해야 될 게 많은 시즌인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이제 경기장에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내야 하고 이제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이제 팬분들도 기뻐하실 거고. 네, 우리 팬분들께 김동준 선수의 뭐 올 시즌의 각오라든지 팀적인 목표 그리고 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말씀도 있을 것 같고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뒤에 서포터즈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계시는데 오렌지 색깔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다. 거의 이제 오렌지 색깔로 이제 물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좀 나날들을 꿈꾸면서 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겠고요. 비가 오나 뭐 날씨가 제주도 날씨상 뭐 태풍이 올 때도 있고요. 항상 찾아주시는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행복이 깃들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 선수의 바람처럼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 오렌지색 물결 가득한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선수들 물론 노력할 거고요. 또 감독님과 제주 구단 프런트분들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동준 선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